안녕하세요, 김줄스예요. 겨울을 대비해 팍팍 살이 찌고 있는 물고기들. 주는 대로 잘 먹으니 매일 먹이 주는 맛이 납니다. 빨리 살을 키워서 내년에는 요 녀석들 번식하는 걸 보는 게 목표. 햇빛을 제대로 받고 크는 녀석들이라 발색이 하나같이 좋습니다. 요즘에는 연못에 먹이를 줄 때 여기저기 꼼꼼하게 사료를 뿌려주고 있는데요. 조그맣게 돌아다니는 어린 물고기들과 다른 민물고기들, 그리고 한 달 전에 여기서 발견된 자라를 위해서 먹이를 여기저기 뿌려주고 있습니다. 몇 년 전에 넣었던 자라가 딱 이쪽에서 나왔었죠? 자, 오늘은 자라 특집입니다. 현재 연못에 있는 자라는 크기가 10cm 초반. 그래서 오늘은 큼지막한 자라를 두 마리 준비했습니다. 요 녀석들은 원래 용봉탕이 될 운명이었던 녀석들인데 가물치 연못에서 한번 번식을 시켜보려고 해요. 기존에 있는 자라들이 번식할 크기가 되려면 아직도 3년에서 4년은 기다려야 될 듯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아예 큰 녀석들을 준비했어요. 자, 엄청 큽니다. 17에서 18cm 정도 되는 녀석들. 준비한 건 암수 한 쌍. 등껍질만 봐도 왼쪽에 있는 녀석이 암컷이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수컷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수컷의 엉덩이 쪽 등갑이 저렇게 치마처럼 넓기 때문인데요. 크기는 클 만큼 컸고 이 정도면 알을 낳을 수 있는 크기. 원래 농장에서 대량으로 키워졌던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미 짝짓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. 자라의 암수 부분은 꼬리로도 할 수 있는데요. 지금 보시면 암컷의 꼬리는 굉장히 작고 수컷은 그 두 배 정도가 됩니다. 수컷의 꼬리가 암컷보다 길고 두꺼운 건 수컷의 생식기가 저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보면 암수 구분이 확 되죠. 튼실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수컷. 힘도 넘치는 걸 보니까 내년에는 정말 번식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. 어이, 계속 도망을 가가지고. 자라는 목이 생각보다 길고 또 잘 무는 성격이 안 좋은 파충류입니다. 그래서 잡을 때는 반드시 저 등갑의 끝부분을 잡아야 돼요. 등어리 쪽을 잘못 잡으면 바로 물립니다. 쉬지 않고 움직이는 자라. 입을 계속 벌려서 위협을 합니다.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이죠? 오우, 암컷을 물어요. 목이 굉장히 길죠? 외모는 순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빠르고 잘 물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. 자라는 일반적인 거북이와는 달리 등껍질이 없고 저렇게 가죽으로 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. 배면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영어로는 소프트 쉘이라고 불리는데요. 이런 체형은 일반적인 거북이들보다 헤엄을 쉽게 칠 수 있고 또 요 녀석들의 서식지가 되는 뻘밭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. 다만 뾰족한 물체에 쉽게 찢어지거나 다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주의를 해야 돼요. 근데 물속에서 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굉장히 빠릅니다. 빨리 찍어야겠어요. 먼저 암컷부터 연못에 들어갑니다. 이미 어린 자라를 몇 년 동안 키웠기 때문에 요 녀석들이 연못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건 입증이 되었고 이번에는 큰 녀석들 한 쌍이 번식만 잘하면 됩니다. 자, 연못에 들어가는 자라 암컷. 잘 가라. 그 사이 사라져버린 수컷도 연못으로 넣어줍니다. 무지 빠르죠? 조금만 늦었으면 아예 땅으로 파고 들 뻔했습니다. 성질을 엄청 내는 녀석. 자, 너도 잘 가라.
헤엄을 잘 치는 자라답게 순식간에 연못의 안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. 쭉쭉 거침없이 잠깐 사이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. 자라 같은 녀석들은 원래 모래밭에 산란을 합니다. 가물치 연못의 주변은 죄다 잔디밭에 모래밭이라서 유녀석들이 어렵지 않게 산란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잔디를 살짝만 파도 이렇게 모래밭이 나오거든요. 자, 자라도 넣었고 이제는 다시 사료 파티. 연못에 가득한 생물들이 먹이를 먹을 수 있게 여기저기 골고루 뿌려줍니다. 그리고 이틀 뒤 어두운 밤, 촬영을 위해 꽂아놨던 삼겹살에 자라 한 마리가 붙어 있습니다. 등갑으로 보건대 이번에 넣었던 수컷인 듯, 그리고 그 옆에는 우렁이 한 마리가 또 붙어 있고요. 갑자기 생긴 빛을 보고 꿈쩍을 하지 않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자 다시 삼겹살을 물어 뜯습니다. 아니, 우렁이를 물어 뜯는 걸까요? 우렁이는 겁도 없네요. 오늘의 새 식구 자라 영상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김줄스였어요. 뿅.